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DCS551 18V 무선 드라이월 커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석고보드를 시공하고 나서 전기 복스나 창문, 문, 그런 개구부 등에 있는 석고를 따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재원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압은 18V를 사용하고요.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고보드를 따내는데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분당 회전수는 26,000rpm입니다. 무게는 1kg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1kg 맞습니다. 이 제품에 2A 배터리를 끼우면 1.36kg가 됩니다.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개구부나 전기 복스 여러가지 구멍들을 따낼 때 보통 칼 아니면 쥐꼬리톱 그것을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효율 면에서 봤을 때 칼이나 쥐꼬리톱으로 타공을 하는 것보다 이 제품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디월트에서는 드라이월 커터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고요. 미러키에서는 컷아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러키의 모델명은 M18BCT입니다.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게 생겼고요. RPM이 28,000으로 이 디월트 제품보다 2,000rpm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마키다의 제품명은 마른벽 커터, 마른벽 커터로 되어 있고요. 모델명은 DCO180입니다. 마키다 제품 같은 경우는 30,000rpm입니다. 무게는 1.4kg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쉬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쉬에서 출시가 되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월트, 미러키, 마키다 세 브랜드 제품 모두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세 제품 모두 브러쉬를 사용하는 제품 같고요. 이 DCS55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구조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위치, 제품을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볼트가 하나 있는데 이 볼트를 풀어서 날의 깊이를 조정하는 이 가이드 바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마키다와 미러키 제품은 이 날을 교체할 때 별도의 렌치를 사용해서 풀게 되어 있는데 이 디월트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날 고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날 고정 버튼을 누르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는 날 교체 버튼을 누르고 이 부분을 돌려주면 이 날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의 규격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이 3mm입니다. 8분의 1인치 날이고요. 이것이 32분의 5인치 날도 있습니다. 이 날은 날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괜찮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구를 통해서 이 콜릿을 32분의 5인치 콜릿으로 바꿔주면 이거보다 약간 굵은 날을 끼울 수 있고요.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4분의 1인치 그러니까 6.35mm 콜릿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콜릿으로 바꾸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리머 날 6.35mm 트리머 날도 여기에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리머보다는 얘가 힘이 많이 딸리고 이 제품의 주 용도가 석고보드 절단이기 때문에 트리머 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 날을 이용해서 석고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 날을 빼고 끼실 때 이 가이드바가 걸려서 이걸 돌리는 게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이 가이드바를 제거하고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 가이드바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버튼 두 개를 이용해서 날을 풀고 조이는 것이 수월합니다. 미러키와 마키다 제품 같은 경우는 별도의 렌치를 이용해야 되고요. 물론 이 제품도 렌치를 이용해서 조이고 풀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렌치가 없이도 날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날을 끼우고 날 고정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고정이 됩니다. 날 깊이 가이드는 요 날 끝에 보시면은 날 시작되는 부분이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 끝부분에는 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 날이 없는 부분을 석고보드 뒷면까지 위치를 시키고 요 날이 없는 부분이 구조재를 타고 아니면 상이 되겠죠. 목상이든 아니면 복스면 복스 부분 그 부분에 위치시킨 다음에 요 부분을 지나서 나머지 부분이 날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서 석고를 따는 겁니다. 작동 영상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요. 이 날을 국내에서 팔긴 파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수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드레멜 전용 날과 호환이 된다고 그런 댓글을 봤는데요. 그 날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 로토 집에서 나온 이 날을 직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현재 아마존에 보시면 16개 들은 게
약 18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배송비까지 하면 23불 정도에 16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보면 여기 LED 조명이 달려있고요. 별도의 RPM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가변형 트리거 스위치가 아니고 그냥 레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칼이나 쥐꼬리톱, 기타 다른 것들보다 석고 절단을 빨리 할 수 있다. 그것이 장점이고요. 이 단점은 아무래도 얘가 회전을 하고 RPM이 높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별도로 이거에 집진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먼지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만 석고보드를 따낼 때는 아직까지 이거보다 좋은 제품이 없습니다. 아, 참고로 마끼다에서 12V 제품으로 보드커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모델명은 SD100이고요. 이 제품은 작동 방식이 직소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직소를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소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런 디자인으로 생겼는데 그 제품은 집진이 됩니다. 그 제품은 분당 스트로크가 6000SPM입니다. 이 제품은 회전을 하면서 날의 옆면을 이용해서 석고보드를 따내는 건데 그 SD100 보드커터 그 제품은 상하 운동을 하면서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그 제품은 집진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석고보드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이 지금 아웃코너라고 가정을 하고요. 석고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보통 뒷면에서 칼집을 한번 넣죠. 칼집을 넣고 나서 이런 식으로 부러뜨린 후에 석고보드를 부러뜨린 후에 뒤에서 칼을 한번 넣어주고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데 절단면이 이렇게 깔끔하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상보다 석고보드가 더 작게 절단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컷아웃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석고보드가 있고요. 여기 구조재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끝에 보시면은 여기는 날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나무에 오게끔 요 정도의 깊이로 깊이 조절 가이드를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되겠고요. 이게 날이 많이 나와 있어도 작업은 가능하지만 날이 많이 나와 있을수록 날이 부러질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를 창문 개구부라고 가정을 하고 드라이월 커터를 이용해서 개구부를 따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구부를 따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구조재보다 석고가 더 깊이 따졌습니다. 이 이유는 여기 나무에 보시면 여기 옹이 부분이 있는데 나무가 없죠. 그래서 이 드라이월 커터는 이 구조재를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 삼아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에 이런 흠집이나 아니면 피죽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모양 그대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깨진 부분이나 피죽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날을 더 빼셔가지고 이 매끈한 부분에 날이 안착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시고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점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칼로 절단했을 때보다 이런 석고보드 앞면에 붙어있는 이런 종이 이런 종이가 매끈하게는 되지 않고요. 약간 보풀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단점을 제외하고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석고보드 시공 시에 이 드라이월 커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DCS-51 리뷰를 마치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